영자씨의 부엌은 맛있어. 영자씨의 부엌은 즐거워. 지글지글 보글보글 맛있는 요리. 행복한 영자씨의 부엌. 놀러오세요. 오늘은 마늘장아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손질해 보러 갈까요? 마늘은 이렇게 약간 붉은기가 많지요? 네. 요런 걸 사야 돼요. 이게 연한 거예요. 이 허연색은 그만큼 이제 그 시간이 지났고 야무려진 거예요. 그래서 마늘 장아찌를 담는 건 이렇게 빨간 거로 사야 돼요. 자, 그럼 껍질 한번 까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까니까 어때요? 안에는 하얗네요. 응, 안에 하얀색이 좀 나오죠? 네.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뿌리, 이거 흙이잖아요. 네. 이거를 잘라야 돼요. 이렇게. 요렇게 해가지고 그냥 마늘장아찌 담는 그렇죠. 거예요? 한입만 살짝 씻어갖고 아, 더 안 까고요? 그럼요.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다시. 그래서 마늘 이거 사올 때 너무 이거를 바짝 잘라면 이게 까기가 나빠요. 그래서 약간 길게 잘라달라 그래야 돼, 아주머니들한테.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어때요? 그리고 밑에 요 뿌리. 이거 잘라라 그랬잖아요, 그죠? 잘라야 돼요. 응? 이거 흙이잖아요. 흙 있죠? 이렇게. 마늘을 한번 씻어주세요. 바구니에 받쳐서 물기를 빼주세요. 식초를 볼에다가 한번 부어볼게요. 식초에다가 소금을 넣어볼게요. 소금을 넣겠습니다. 소금이 완전히 녹을 때까지 저어주세요. 엄마, 근데 저희는 간장을 넣어서 하진 않나 봐요? 간장을 넣어서도 하긴 하는데 저희는 그냥 하얗게. 이거는 식초와 설탕과 소금으로만 해서 담은 마늘장아찌예요. 1년 된 거거든요. 그런데 1년 되면 이렇게 색이 이렇게 예쁘게 나와요. 여기다가 제가 지금 소금을 넣었잖아요. 한번 먼저 간을 보세요. 그래야 간을 정확하게 처음에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간이 조금 제 입에는 싱거워요. 조금 더 넣을게요. 여러분도 하실 때 소금을 먼저 풀어주세요. 그리고 한번 간을 보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설탕이 들어가면 돼요. 설탕을 넣겠습니다. 엄마, 근데 물은 따로 안 넣어도 괜찮을까요? 물은 안 넣어요, 저희는. 제가 쓰는 식초가 물을 안 넣고 그냥 설탕하고 소금하고 이렇게 딱 넣으면 정말 딱 맛있더라고요. 됐어, 굿이야. 그 다음은 어떤 과정이 필요해요? 이제 다 소금하고 설탕이 거의 다 녹았죠? 네. 유리병이 좋아요. 보세요. 마늘이 다 잠길 정도로 꼭 부어주셔야 돼요.
유리병에 마늘을 넣고 식초물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뚜껑으로 꼭 뜨지 않게끔 좀 눌러주시면 더 좋고요. 그냥 뜨지 않으면 되는 정도죠. 그렇죠. 그리고 꼭 닫아주셔야 돼요. 엄마, 어제랑 이게 색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왜 그런 거예요? 어젯밤에 저희가 식초물을 부어놨었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다가 들어가면 이 껍질에서 색이 나오면서 색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빨갛게 우러나와서 두 달 정도 숙성이 되면 이 색깔도 연해지면서 나중에는 이렇게 변해요. 아, 노르스름하게요? 노르스름하게, 네. 그리고 이 식초물은 두 번을 끓여볼 필요 없어요. 한 번만 딱 하시면 돼요. 그대로 부었다가 두 달 후에 보관하셔서 익히셔서 잡수시면 돼요.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